컴퓨터 순단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차가 꼴렁꼴렁이면 안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엄마 차 빌렸다. 출근하러 가. 예! 모두 놀랍겠지만, 지금 시속은 14입니다. 자, 이제 빛을 보러 나가볼까? 난 여기 주차장에서 여기가 제일 무섭지 않아요? 출근할 때 다들? 이 좁은 통로를 이렇게 이 꽃갈콘을 치지 않고, 꽃갈콘이 아니야, 안전 이걸 치지 않고 올라가는 거. 나만 그래? 봐봐, 빡빡빡빡 하잖아. 아, 힘들다. 힘든 하루다. 딴딴딴딴. 저작권 없는 클래식을 틀어서 원래 막 되게 힙하게 야, 야, 야. 잠시 후 오회전입니다. 이어서 오회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개막하는 날! 구간입니다. 신나고 벌써부터 설레는데, 근데 잠을 잘 못 잤어요. 설레여가지고 약간 소풍 가기 전날 그런 느낌? 홈 개막도 아닌데 아직, 그래도 처음이라는 거잖아. 거기에 의의가 있지? 아침이라 좀 푸었을 거예요. 원래 요즘 아침에 많이 푸더라고요. 호박즙을 하나 먹고 왔어야 되는데.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오, 오, 여기 아니었어. 고속도로 탈 뻔했어. 순탄치 않다. 뭔가 차에 타서 이렇게 찍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오디오가 비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잘 찍히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출근 보통은 홈에서는 이제 집에서 10분밖에 안 걸려가지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하는데, 이런 수원 정도는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운전 가능한 거리 서울 인천 절대 불가. 고척 특히나 불가. 거기는 주차장도 없어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서울이랑 부산은 진짜 못 가겠는 거예요. 부산은 진짜 말 그대로 헬게이트 오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진심. 저는 거기서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그래도 부산 도로가 좀 좁더라고요. 그러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너 되게 열일하는구나. 나보다 목소리가 큰 것 같다 얘.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지하차도 어렵지. 예전에 운전면허 떨어진 적이 있는데 지하차도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선을 바꿔야 되잖아. 근데 그 옆에 계속 차가 왔어. 차선을 못 바꾸겠는 거야. 근데 이대로 가면 진짜 지하차도로 들어가고 난 운전면허 실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막 급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급하게 이렇게 차선을 바꿔가지고 우회전을 했는데 거의 드리프트 하듯이 약간 느낌이 그랬지. 그때는 뭐 시속도 얼마 안 나왔겠지만, 그게 보행자 뭐 부주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데 안 보고 갔다고 실격당했어. 그리고 원정 가면 각 구장마다 맛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인천에는 그 오리 훈제 아시죠? 오리 연어 그건가? 그걸 먹어야 되고요. 수원에서는 진미통닭. 제가 원래 수원에 살았었어가지고 진미통닭 원래 본점을 알아요. 북문에 있단 말이야. 고기가 진짜 바로 튀면 진짜 그렇게 맛있는데, 그래도 맛이 비슷해요. 맛이 비슷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실에서는, 그래, 잠실은 딱히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뛰어나게 맛있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고척은 닭강정도 근데 나쁘지 않았고, 그 삼겹살 그 세트? 그건 아직 안 먹어봤어요. 먹어볼 수가 없었어요. 광주에서 내가 뭘 먹은 게 없네. 많이 몇 번 못 갔는데, 약간 중요할 때만 가잖아요. 광주는 좀 교통이 안 좋기도 하고 해서 버스 타고 4시간 가거나 아니면 뭐 서울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가거나 해야 되니까 많이 못 갔는데, 아, 그 광주 내리면, 기차역 내리면 거기 카페가 하나 있어요. 카페 겸 브런치 겸 뭐 하는데, 빵집 겸. 근데 거기 딸기 토스트라고 팔거든요. 근데 가격이 좀 사악해. 가격은 좀 사악한데 그래도 맛이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토스트, 딸기 토스트 그 딸기 후식 중에 거기가 제일 맛있었어. 출근길에 뭐 딱히, 원래는 조용히 출근을 하니까, 근데 뭔가 오디오는 비워야지 않을 것 같고, 약간 TMI가 좀 많이 늘고 있네요. 제가 지금, 야, 나는 이거 못 가. 보통 이제 출근을 하면 뭘 하냐면,
가서 일단 날씨를 보고요. 날씨를 알려줘야 되니까 원정에서는 대부분 경기전 라이브랑 직캠을 주로 찍잖아요. 근데 제가 할 일은 경기전 라이브랑 뭐 필요에 의하면 퇴근기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선수들이랑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아예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퇴근길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출근길은 멀리서 버스 내리는 모습 정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서 날씨를 먼저 확인하고 경기전 라이브 그 짧지만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한답니다. 그래도 한 5분에서 10분은 떠들어야 하기 때문에 날씨를 먼저 보고 날씨를 알려드리고 약 700m 앞 수원 방면 왼쪽 고가 차도로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선발 라인업을 이제 1시간 전에 딱 나오면 그걸 받자마자 적정 그리고 선발 라인업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선발 투수들이 나와요. 오늘은 약 300m 앞 수원 방면 왼쪽 고가 차도로 진입하십시오. 투니까 그 둘의 특징이 뭔지 어떤 성적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특징이 진입하십시오. 있는지 공을 어떤 걸 구사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적어서 라이브할 때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홈에서는 뭐 이벤트가 있거나 뭐 하면 이벤트를 알려드리고 온라인 이벤트나 이런 거 이제 가끔 이제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경기를 봅니다. 경기를 열심히 보고 조금 포인트 될 만한 오늘을 주목할 만한 경기가 있으면 또 피디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만약에 팬분들이 계셨으면 이제 같이 응원하는 모습을 조금 찍어가지고 구단 SNS에 올려드리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은근 바빠요. 왜 바쁜지 모르겠어. 홈에서는 진짜 바쁘고 홈에서는 아무래도 나의 터전이다 보니까 바쁜 게 있는 것 같고요. 원정에서는 대부분 손님이기 때문에 많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제약도 많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뭐 중요한 경기를 주로 왼쪽 가죠. 지하차도로 진입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지난 시즌에는 원정 갈매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약간 너무 속상한 게요. 원정 갈매기가 원래는 이제 선수들이 원정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오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야 너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해 드리려고 알려주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하필이면 지난 시즌 조금 성적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정에 갈 때마다 다 지는 거예요. 약 700m 앞 메탄권선 역사거리에서 좌회전입니다. 아니면 우천 취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 날은 지고 아, 그 다음날도 지는구나. 어쨌든 좀 지는 적이 많아가지고 선수들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못 찍잖아요. 좀 부담도 되실 거고 이래서 저희가 잠시 후 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니까 그걸로 이제 찍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점점 갈수록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팬분들만 계속 나오는 거지. 진짜 원정 갈매기가 된 거 있죠? 슬프다. 하, 비운의 프로그램. 만약에 응원단도 안 오는 그런 원정 경기는 정말 팬분들의 힘이 느껴져요. 진짜 열심히 응원해 주시거든요. 막 앰프 준비해 오시고 응원단처럼 이렇게 해서 주시고 오시고 하는데 그랬었는데 밖에 뭐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 거지? 벌레인가? 걸린가 봐. KT 위즈파크에서는 조금 팬분들도 좀 적으세요. 많이 안 오세요. 그럼에도 일당백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랑 같이 응원을 하는 거죠. 이러니까 뭔가 무관중이 좀 아쉽네요. 개막식이면 와 하고 이제 KT다 이러면은 아우 우리 연습경기 진짜 잘했는데 이러면서 진짜 많이 오셨을 텐데 아쉽다. 저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일단 도착을 해서 일찍 왔으니까 지금 9시 42분인데 선수들이 11시에 오니까 그 전까지 좀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라이브 좀 대본을 어떻게 쓸지 한번 보고 그리고
커피를 좀 삼아가셔야겠어. 어제 진짜 잠을 못 자가지고 5시간도 못 잤어요 지금. 오늘은 진짜 뻗을 예정. 어머머머머, 카메라 흔들리는 거 봐. 제가 머리를 염색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머리를 감으면 파란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나. 근데 그거 떨어지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뀐대요. 걱정이에요. 과연 며칠이나 갈지. 그래서 미용실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나한테 이거 파란색으로, 요즘 파란색으로 염색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근데 이거 색깔 유지하고 싶으시면 웬만하면 머리 감지 말라고. 머리 어떤데 어떻게 안 감아? 안 그래요? 출근하는데 머리 안 감을 순 없잖아. 감아야지. 그래서 머리를 오늘은 감았습니다. 어제도 감았어요. 아, 이렇게 자주 감으면 안 되는데. 이틀에 한 번씩 감고 3일에 한 번씩 감으라던데. 근데 이게 또 방송이 있고 촬영이 있으면 안 감을 수가 없으니까. 내일도 촬영이 있어가지고 내일 것도 내일 또 감아야 되네 그러면. 오늘은 엠스플 중계차가 와있죠? 이런 것도 확인해놓고. 근데 왜 사람들이 있나 했더니 학교 가는 친구들인가? 좌회전. 동문 1게이트. 난 여기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찍 도착했으니까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실 겸 라이브 그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원래 그림 그렸었잖아요. 그 그림 그릴 겸 한번 가볼까요? 드디어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라인업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노트를 또 갖고 왔어요. 지난 시즌 함께했던 스케치북. 보시면 맨 첫 장이 5월 18일 선발 라이브. 작년. 그리고 이거는 경주 갔을 때. 경주 날씨. 근데 이게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이때는 막 색감이 막 음영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7월. 피코스 올스타입니다. 폭풍이 왔어요. 이건 너무 귀엽다. 이건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 이대호. 오늘 라인업을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아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1시간 전에 나오니까 대충적인 느낌 아니까 틀을만 이렇게 먼저 틀을 잡아줄 거예요. 짠. 여기다가 롯데 연습 경기 1위와 2위 팀의 그거라니까요. 자, 요 정도 써놓고 지금 가야 된대. 가자. 감사합니다. 아, 이거 TV 나오는 거예요. TV? 세상에 힘줄게 없는 게 TV인가? 저 오늘 빠마 했거든요. 빠마. 좋아요. 아, 진짜. 올해 그거잖아. 올해 팬텀. 올해 컬러잖아. 올해 컬러. 클래식 그런가? 맞아. 유튜브야? 세상은 힘들어.
끝났어요. 드디어 우리 롯데자이언츠, 어우 피곤했나봐. 시즌 첫 승을 이곳 KT 위즈파크에서 달성했습니다. 아, 오늘 제가 불펜을 이렇게 많이 찍어와가지고 이거 이제 편집할 것들 편집 좀 잡아서 우리 킹킹한테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편집 좀 잡아서 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저는 편집을 안 하는데 오늘은 불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KT 위즈파크 뜻성상 불펜날이 진짜 가깝잖아요. 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 일은 이렇게 끝이었습니다. 가자. 가자. 저는 이만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기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죠. 저도요. 저도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치킨 아니다. 떡볶이에 맥주를 먹을까? 뭔가 나에게 보상이 필요해. 고생했어. 오늘 하루 종일 불펜장에 몇 시간 서 있느라고 고생했어. 그럼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시즌 개막 첫 승리를 제가 이렇게 보다니 너무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18년도에 진짜 개막 7연패 할 때는 진짜 깜깜했는데.